안녕하세요. 두 집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피파 20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그 이벤트가 있죠. SBC 스쿼드 챌린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뭐 각종 카드를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최우수 선수 같은 거 얻을 수도 있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어딨어? 아이콘 선수도 얻을 수 있는데 코인이 없어요 지금.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품마스, 여기서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나온 이렇게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선수들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그 빨간 거는 제가 이제 받은 건데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설명 없이도. 근데 이제 저희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이 품마스 챌린지 6일 남았네요. 자, 이거를 스쿼드를 완성하면은 메가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미 스쿼드를 완성을 해놨어요. 볼까요? 스페인 선수 3명, 브라질 선수 3명, 키퍼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라리가 선수, 포르투갈 선수 3명, 미들 터키 선수 3명, 1명. 이 선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앙에서 다 링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튜브에서 조합하는 거를 참조해가지고 몇몇 선수는 제가 갖고 있는 선수로 교체를 하고 모르는 선수들은 이제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추가를 했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조합을 안 보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한번 찾아보게 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200원 아스트 2200원에 샀고요. LM 1500원 CM 이거 저 갖고 있던 선수 이거 950원 이것도 최초 갖고 있던 선수 수미 이것도 갖고 있던 선수 이것도 갖고 있던 거 이거 800원 1800원 750원 키퍼 550원 네, 한 3,000원, 4,000원? 내지 한 무조건 5,000원 이하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최초 선수가 없는 분들이어도 아무리 비싸게 줘도 한 10,000원 정도면은 메가팩 하나 정도 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10,000원도 안 되겠다. 한 7,500원 정도? 네. 참조하셔가지고 스쿼드 보고 여러분들도 이게 만들어서 메가팩을 한번 까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참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같은 클럽 선수가 2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같은 국가 선수가 3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레어 카드를 6개 이상 써야 되고 네? 리그도 6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아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렵게 해외 유튜버들 자료를 찾아보고 저도 막 나름대로 조합해가지고 완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뭐 메가팩 까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메가팩을 까러 가 뭐야 들어가야지. 일단 보상을 받아야겠죠. 일단 보상을 받겠습니다. 보상을 받고요. 상관없습니다. 네, 메가팩을 받았고요. 자, 이제 막 까보러 가볼까요? 이제 카드 깡을 하러 카드 깡. 자, 이게 처음에 받았던 이제 녹색 품마스 챌린지거든요. 네, 이걸 먼저 까겠습니다. 이걸 까고. 실수로 구매한 거예요. 있는 선수인지 모르고. 자, 이걸 까고 그다음 메가팩을 한번 까볼게요. 자,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게 전부 다 나온 거. 이탈리아. 이게 얼마죠?
2-3천원대 하네요. 일단은 자 이제 메가팩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노고가 과연 결실을 맺을 것인지. 아 승리 상자도 보이고요. 또 이탈리아야? 아 진짜 조르지니가 나왔습니다. 조르지니. 은준지도 나왔고요. 어우 플리시치 나왔네요. 특히 얘보다 얘가 더 마음에 드지. 에메리 감독도 나왔고요. 마이너. 아 클로. 우리 클로. 그 문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SBC 품마스 챌린지 한번 까봤고요. 성과는 별로 좋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카드 팩 모아서 한번 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가 유용하셨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